기원전 100년 자동 인형을 시작으로 1910년 최초의 로봇 영화가 상영. 이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 로봇뿐만 아니라 말하고 걷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떴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본다. 여기는 2010년 대한민국 창업대전. 행사 취지에 맞게 다양한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기하고 재미난 제품들이 한데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으니 저기 저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빼어난 얼굴과 함께 34, 24, 34 에스라의 모델을 자랑. 디테일 또한 예사롭지 않은 그녀.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똑순이 피로 되시겠다. 매우 친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 로봇입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생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맡겨진 임무를 꽤 똑똑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 퓨로린 레스토랑에서 고객 주문을 받은 도우미 로봇으로 탄생됐다는데, 고객과 다양한 대화는 물론이고 스크린을 통해 주문과 결제, 다양한 이벤트 등 폭넓게 활용 가능한 도우미 로봇 뷰러. 만약에 재밌고요. 그냥 터치를 하니까 되게 편하고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고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섬세해요. 막 머리카락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신기해요. 막 말도 나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뿐만 아니라 퓨로는 여기 대한민국 창업대전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우수 작품으로 선정. 지식경제부 로봇시장 검증사업에도 뽑히게 돼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니 절대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터클한 로봇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탄생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트렌드 분석 및 로봇산업과 기술 동향, 그리고 컨셉 및 디자인 창출까지 기획 준비 과정만 3년, 제조 기간은 약 6개월에 걸쳐 탄생됐다는 퓨로. 공들여 탄생된 만큼이나 기존 서비스 로봇과는 달리 직접 손님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휘. 상냥한 말투와 함께 친절하면서도 똑똑하게 고객을 응대해 그 미모만큼이나 인기가 절정에 달하는 것은 당연지사. 또 메뉴 및 사용 조작법 또한 간편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네, 여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요소를 전달해주면 로봇이 그 요소를 인지해서 감정 표현을 발화시킵니다. 저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표정 각형이 다양하게 표현 가능한 퓨로. 이런 퓨로양의 표정들은 전면 부위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와 표정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가 키포인트. 올해 말 정도 인천국제공항 대형 레스토랑에서 실제 직영부에서 과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장 검증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전후에서 다양한 전시회나 이벤트를 통해서 로봇을 많이 노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레스토랑 서비스 로봇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안내나 교육 서비스 로봇으로까지 확장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식업계의 빛나는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이 기대되는 멋쟁이 로봇 퓨로.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정말 누구나 로봇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세상이 곧 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고요. 네, 예전에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와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발달하고 나와서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